이어서 공동사업 절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스 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을 하면은 단독사업을 영위할 때보다는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보면은 눈이 아파서 선글라스를 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는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왜이 표를 보여드리느냐 하면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단독 사업할 때보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기에 세율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가 적용됩니다. 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즉 이것은 3,400만 원이 되는 거죠. 15%. 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는 24%입니다. 이 구간의 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이세 개를 합해 보면 8,80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8,800만 초과 1억 5천 이하 구간에 있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35%가 적용이 됩니다. 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초과 5억 이하는 40%, 5억 초과는 4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5% 구간의 금액은 6,200만 원이고 38% 구간의 과세 표준은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40% 구간은 3억 초과 5억 이하니까 2억이 되고 그래서 여기 1200만부터 2억까지를 모두 합하면 5억이 됩니다. 이 5억이 각 세율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종합소득세율표인데 이렇게 되는 세율 체계를 누진세율 체계라고 합니다. 이어서 공동사업 절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가 6억이 되는 단독 사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는 6억 곱하기 6억 구간은 42%입니다. 42% 마이너스 누진 세액공제 3,540만 원을 하면 2억 1,660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단독 사업 6억을 같은 규모의 사업이라면, 두 사람이서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각각의 과표는 3억이 될 것입니다. 3억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보면 3억 곱하기 3억 이하의 경우에는 38% 세율입니다. 38% 마이너스 누진 세액공제는 1,940만 원이고 이렇게 계산한 거에 2인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세액은 1억 8,9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과표 6억의 단독 사업과 과표 3억의 공동 사업 세액 차이는 2,7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6억인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선이 이렇게 쭉 잘려 있는데요. 이 선은 3억 선입니다. 그래서 1인이 사업을 하면 단독 사업으로서 이렇게 과세가 되는 것이고 38%, 40% 42%까지. 이것을 2인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각각 3억이 됩니다. 3억은 이 선이죠. 이선 아래에 있는 최고 38% 구간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단독 사업일 때 40%, 42%에 해당되던 이 과표 구간이 6%에서 38%의 구간의 3억으로 변동이 된 것입니다.
세율 적용된 3억과 이 세율 적용된 3억과의 차이가 2740만 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면 단독사업을 할 때보다는 절세의 효과가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누진공제액의 원리인 것이죠. 절세폭은 최고 누진세공제액이 3540만 원이기 때문에 3540만 원의 공동대표자 한 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액, 세액감면액 이런 것들은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한 사람분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추가 효과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겠죠.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한정 세금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한 누진 세액공제에다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세액 절감 부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요, 4천만 원 정도를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세액 절감 효과는 0원에서부터 3,540만 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사업 절세의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결과로 보아서는 아 그러면 단독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이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오네, 그러면 공동사업을 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항만 보면 안 되고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으로 인한 절세 방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감소한다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여타의 요소들도 충분히 비교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종합의견인데요. 첫 번째, 공동사업을 통하여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과 추가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통하여 절세의 효과가 나타난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누진공제액인 3,540만원 플러스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합한 금액까지 절세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때보다는 공동사업을 하면 심도 있는 경영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고, 세 번째는 단독으로 운영할 때와는 달리 통장관리와 이익분배 등의 경영관리에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업은 부모님하고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동업을 하면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연금 부과의 상한액이 2020년 기준 월소득 503만 원이므로 공동사업자 1인의 월 국민연금 보험료 45만 2,7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억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누면 3억입니다. 3억은 월 소득 기준으로 2,5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에도 503만 원을 초과하고 공동사업을 해도 두 사람이 각각 503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부과받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부과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인이 공동사업을 함에 따라 공동사업자 1인의 복리후생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혼자서 대표자로 있을 때보다는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비, 복리후생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를 한다면 급여로 비용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절세 효과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을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해야 할 사정이라면 이 부분의 세액 문제는 커질 수 있게 됩니다. 공동사업자로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단독으로 한다면 직원을 한 명 추가로 채용해야 할 사정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앞장의 예시의 경우에 주민세 포함 세율이 46.2%이므로 월급여 500만 원일 때는 연간급여는 6천만 원이 되고 비용에 따른 절감세액은 2,772만 원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단독 사업의 경우에 과표가 6억이기 때문에 46.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또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연간급여가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6억에서 5억 4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6천만 원에 대비한 세율 46.2%를 곱하면 절감되는 세액 2,772만 원이 될 텐데,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공동사업주로서 같이 사업주가 되면은 이만큼의 절감세액을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공동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금 감소 부분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절감세액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면 이것만큼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하지만 이 경우 근로소득세 부분은 따로 계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 말은 근로소득세 부분은 이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문제이고 근로소득세 부분은 이 사업소득 최고세율보다는 근로소득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세율, 뭐 한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관계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챙기면은 세액을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의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도, 이제 공동사업이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누적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는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할 때는 누진공제의 효과만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을 감안하여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단독사업보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게 타당한 의사결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